너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 막냐, 동민주? 민준이, 너 이렇게 할 거면 너 그냥 가. 아, 다칠 것 같으니까 우리 잠깐 옆으로 그래서 잠깐만 있어. 네. 친구 사진 잘 지켜보세요. 가난한 브라질 빈민가에 태어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아래서 자란 프랜시스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가난한 형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어느 의사의 무료 수술로 겨우 치료는 되었으나 결국 다리가 굽고 맙니다. 왼쪽 다리는 밖으로 굽고 오른쪽 다리보다 6cm 짧았습니다. 제대로 걷는 것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그의 지능은 8살 수준. 절름발인 오세를 닮았다는 이 아이. 이 아이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